고기와 야채를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와 야채, 그리고 밥은 되게 조금 먹는 약간 좀그좀그 현미밥? 랄프야, 집에 현미밥 있냐? 그래. 여기 존나 맛있겠다.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거기다 지금 행사하고 있네요. 쿠폰까지 주네? 기영이? 기영이 세트?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저 논란 있었던데 그 검정 고무신 그 작가님 허락도 안 받고 기영이 두 마리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지고 거기 그 출판사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시켰던 거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게 또 선동이 될수 있으니까. 선동이 될수 있겠죠. 아, 이제 구운 닭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구운 치킨? 근데 뭐 다른데 시켜 먹을 데가 없는데? 굽네 말고는? 근데 굽네 먹느니 나는 기영이 숯불 두 마리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그 기영이 캐릭터는 없어졌어요. 예. 저뭐 도덕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캐릭터가 없어요. 예, 먹어볼게요. 거기 리뷰 엄청 좋아가지고 저번에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네, 형이 저거 판매하셨잖아요. 같이 먹자. 야, 이거 뭐가 좋아? 너 시켜서 안 시켜 먹은 거지? 이거 네, 세트가 개 많은데? 리뷰만 봤어요, 그때. 통마늘 소금 숯불 치킨 두 마리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마리가 나오나? 아, 반반 반반 말고 두 마리 시켜버리면은 14,800원이네. 숯불 직화 치킨, 숯불 직화 치킨 이 선택. 숯불맛 특제 양념과 구운 육즙 가득한 치킨의 만남. 코카콜라 제로 1.25리터, 순살 100% 닭다리살.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양념으로 시키고. 요렇게 옵니다. 투움바가 뭐야? 파스타, 그 투움바 파스타. 블랙 소이는 뭐야? 블랙 양념. 검은 소이, 검은 간장. 그러니까 검은 양 간장, 네. 통마늘 소금, 통마늘 소금 하나에다가 토핑은 필요 없고 통마늘 소금 하나에다가 다른 건 뭘로 가지? 양념? 양념으로. 양념을 많이 가겠지. 양념 가지, 양념. 그리고, 밥은 있고, 치킨무도 올 것이고, 그리고 쌈무? 여기 쌈무도 그거를 별로 시켜먹으려고 듯? 했다네요. 그 싸먹는 대구식 싸먹는 납작 멘두가 있다고 합니다. 음료 선택. 잠깐만. 음료 선택은 필수. 코카콜라 제로 1.25리터에다가 하나 더 준다는 거야? 1.25리터 플러스 리유저블 컵은 뭐야? 리유저블 컵? 리유저블이 뭐야? 유즈 리유저블이요? 몰라. 아무튼 코카콜라 1.25리터에다가 재활용 컵인가요? 또 고르는 게 있네. 코카콜라 제로 500ml 하나 또 고르는 게 있네. 이거 담지 뭐. 이거 시키지. 37,800원? 씨발 쉽지 않네. 근데 또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 매겨갖고. 야, 3,000원 깎아주네. 이렇게 오네. 이게 투움바 면인가 보다 이게.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 마늘 오지게 올라가 있는데. 아니, 통마늘 말고 양념에는 면이 안 올라가 있나? 이게 면 추가. 면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죠,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래, 양념으로 가. 맞네, 다 있네, 면이. 투움바는 좀 이상해.
면이랑 이거 뭐 시리얼도 들어있고 시리얼인가 뭐지? 3,000원 배달비 1,900원에서 3,000원으로 빼면은 2,100원. 그래 1,100원. 검은색이라서. 1,100원. 플레이킹 안 해도 되겠다. 오케이. 딱 60분 걸린다 그러네요. 이거 먹어봐야겠다. 36,700원. 예. 핸드폰을 너무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통마늘 그냥 그 소금구이 치킨이랑요 구운 치킨이고요 하나는 그냥 양념 시켰습니다. 예, 가장 무난한 선택. 처음 시키는 곳은 항상 무난하고 남들이 많이 시켜 먹는 걸로 먹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집의 이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예. 우동사리가 뭐 자연스럽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플 이즈 베스트. 맞아 맞죠. 리뷰 하셨나요? 리뷰 이벤트 한다 그랬어. 왜? 뭘로 하셨나요? 뭐가 있었는데? 떡. 대파사리. 대파사리. 마늘종사리. 마늘종사리. 샘무. 쌈무. 음료 사이즈. 음료 사이즈. 이미 전화해서. 네. 떡. 떡 10개요. 아 떡이랑 뭐 있다고? 떡이랑 대파사리. 대파가 좋아. 대파. 대파구이 좋지.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웬만하면 떡이나 이게 탄수화물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랑 구운 닭구이 괜찮죠. 예. 네. 소맥이요? 아 집에 근데 켈리 맥주를 6캔 사다 놓긴 했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또 켈리 바이럴들을 해대갖고 켈리 맥주를 제가 이번에 좀 저 6개들이를 샀습니다.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예.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켈리 맛있어요. 그게 이제 카스 때려잡으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로. 예. 아니야, 카스보다 나는 더 괜찮았어. 카스보다 뭔가 진한 그게 있어. 켈리를 먹으면 한 캔 좀 빨리 때리니까 확실히 술이 확 오르더라고요. 예,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 아무튼 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표독스러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예. 항상 수요일은 뭔가 이제 이틀 쉬고 오면은 뭔가 되게 할 얘기도 많고 뭔가 좀 방송 이제 시청자분들의 입장과 제 입장이랑 뭔가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지겹기도 한데 이렇게 항상 휴방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항상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로요. 방송 오래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러니까요. 그 수요일이 항상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눈치 깠어. 뭘 눈치를 까요?
뭘 눈치를 깝니까? 아, 방제가 갈빵 없는 게 왜 갈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방제 해놨어요. 예. 아니요, 남들 다 쉴 때 저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 일할 때 저는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제가 이렇게 좀 3,400만 원짜리인데 덜컥 샀냐면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걸 산 것도 아니었고. 왜 그랬냐면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이 마우라 튜닝을 못해요. 머플러 튜닝을. 예, 그 7월 1일부터 바뀐대요. 뭐냐면은 뭐 그냥 1단에서 이제 RPM 땡겨가지고 5000 RPM 딱 됐을 때 1m 뒤에서 소음기, 소음 그 측정하는 데시벨 측정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있는데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 뭐 95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 5까지밖에 튜닝이 안 된다.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7월 1일부터 타는 바이크들은 전부 다 7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바이크들은 전부 다 기본 머플러로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원래는 지금 법이 105dB까지예요. 105dB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5dB까지 나온다. 그러면 104dB, 104.3dB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구조 변경을 받아서 나라에서 공식 인증해주는 그 예 구조 변경을 했다. 그 인증서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안 걸리는 거죠. 어디 가서 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경찰분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단속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딸배라고 불리는 그들 때문이죠. 미친 인간들 때문에. 나는 이제 사실 웃긴 게 바이크를 때려서 억울한 게 아니라 왜 차는 안 때리는지 모르겠어. 예, 별 빙신 같은 뒤에다 무슨 윙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아놓고 차에다가 각종 뭘 연병할 스티커들 다 붙여놓고 지랄병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ESFP 고마워. 예, 빵구 뒤지게 끼는 차들 있잖아요. 난 걔네는 왜 안 잡는지 모르겠음. 진짜로. 그 팝콘 튀기면서 가는 거. 바이크도 시끄럽고 차도 시끄러운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갈라치기 하면서 바이크가 더 많아 하는 노래했던 코트님 한번 경고드릴게요. 예, 뭔가 편협한 인간 같아서 당신이 채팅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가 않네요. 예, 경고 한번 드립니다. 예. 둘 다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저런 분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뭔가 뭐 얘기하면 항상 뭐 바이크 타다는 인간들도 좀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번에 뒷번호판 그 저기 저 카메라 여러분들 알죠? 원래는 번호판 이제 단속 카메라가 과속 신호 위반 카메라가 앞에만 단속을 했었어요. 앞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근데 뒷번호판 검사는 카메라가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갖고 몇몇 군데 깔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월 1일부터인가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세상에 차가 훨씬 많아요. 차가 그러고 보면은 난 차나 바이크나 뭐 똑같다고 봐. 음주운전하는 미친 새끼들이나 뭐 딸배 걸으면서 그렇게 막 바염 그 부추기는 그런 인간들이나. 예. 근데 희한하게 이게
그 소수민족이고 대다수의 민족이다 보니까 소수민족이 대다수의 민족한테 이더 뭔가 욕처먹는 뭔가 그런 구조가 된것 같아갖고 난다 똑같다고 생각해.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 베트남 어디에서 어디에서 아예 그냥 바이크 다 치워버리겠다 그러던데, 그건 잘한 것 같아. 너무 많아. 베트남 바이크가 너무 많아. 툭툭인가? 그거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배그에 있는 툭툭이. 야, 배그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배그한 지 개 오래됐네. 김그레이님, 블랙 드릴게요. 꺼지세요. 못 어울릴 것 같고 뭔가 집중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신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가세요. 참 하찮다. 딱 봐도 소통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아, 뭐 컨텐츠 안 하나요? 뭐 약발방 안 하나요? 이런 씨바 오프닝 때 조금이라도 좀저 받아서 저도 해야 되는 그 할당량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당량을 좀 자연스럽게 채우고 그러고 이제 뭔가 컨텐츠라도 하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건데 시기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하나도 소비 안해 저런 인간들이. 난 눈치 없는 사람도 싫고요. 눈치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 저 채팅 다 보죠. 채팅 싹다 봅니다. 항상 수요일은 좀 블랙이 많습니다. 제가 정지 3일 되고 이제 그러고 복귀했던 날도 블랙 무지하게 당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립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켜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전 계속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걷어낼 거예요. 진짜로 이 모래알과 자갈이 나뉘듯이 저는 걸러낼 겁니다. 지겹지만. 바른 다른 또 제도 보내. 아, 이제 비가 계속 올 예정이라고 해요. 진짜 뭐 장마가 무지하게 올 거예요. 7월 내내 진짜 뭐 계속 비 온다고 하던데. 화이팅 코트. 아이고, 캐티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캐티언니 100개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돌아가신 분도 은근히 계시던데. 물놀이 하다가. 계곡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었고, 이번에 바닷가에서 그냥 손 씻으러, 발 씻으러 잠깐 들어갔다가, 그거 뭐라 그러죠?
유니수 봤어요. 제주도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긴박한 구조 작업이 이뤄졌다. 몸에 묻은 모래를 씻으려고 바다에 들어갔던 관광객 20대 남성 A씨가 물결에 휩쓸리면서 바다에 빠졌어요. 예. 이게 이안류라 그래요. 여기 이제 그 구조하시는 분인데 파도가 이제 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몰아치면서 들어오잖아.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여기는 사실 그닥 뭐 해수욕장에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앉아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엉덩이 깔고 앉아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기분 좋게 물 싹 들어갔다가 다시 싹 빨려 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예. 그냥 거기 앉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제 완전 이 가생이 자리. 여기 이게 이안류라 그래요. 이거는 되게 빡세다 그래요. 이게 이안류입니다. 이안류. 예. 바다 그 빠지면 박태환도 못 나온대. 어, 가생이 쫙 쓸려 나가는 싹 빨아가는 거예요. 예. 싹 빨아가면서 또 겉표면에 있던 물이 확 들어오는 느낌? 이러면은 저 파도 안에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 참 어이없고 허무하게 죽는 분들의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 진짜 이불 밖은 그냥 위험하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DP 티저요. 못 봤어요. DP 언제 나오죠? 7월 28일인가? 아, 7월 28일. 오, 괜찮네. 아, 넷플릭스에 이제 계속 장기 결제하는 뭔가 그 보람이 또 있네. 그런 건 나오자마자 봐줘야 되거든요. 전 이번에 블랙미러 시즌 6를 봤는데, 아우, 재밌대가리 뒤지기였고, 뒤지기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나마 좀 이제 좀 거물급 배우 두 명. 예, 나왔던 그 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볼만했던 것 같아요. 예, 우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주에서 되게 긴 장기적인 작업을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어야 돼. 장기 근무를 해야 되고. 근데 남자 두 명인데 둘 다 가정이 있어. 되게 신박한 내용이야. 근데 이제 엄청 기술이 발달해서 그 우주인 두 명과 똑같은 신체 모습을 하고 있는 AI 로봇이 있어요. 네. 근데 걔는 집에서 이렇게 치과 의자 같은 거에 딱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어. 로봇이. 근데 서로게이트라고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주선 내부에서 이 의자에 앉아갖고 그 매트릭스 마냥 접속을 해요. 그 아바타에. 그럼 그 아바타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모든 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이제 쉴 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정에서 접속을 하는 거죠. 지구에 있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거의 뭐 일 끝나고 퇴근하는 느낌으로다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되게 신박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캐인 거지. 근데 이제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어떤 그 약간 정신 나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막 AI나 이런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 거부감 있는 그런 이 의식이 깃들어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부류들? 예. 이제 집에 이제 갑자기 강도 같은 것들이 집에 강제로 침입을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 슬픔을 느끼고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달래주려고 뭐 내 걸로 좀 접속 좀 해봐라. 내 걸로 접속해서 뭔가 지구에 있는 뭐 네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가서 그림도 풍경화도 좀 그리고 오랜만에 접속해서 지구 좀 맛 좀 봐라. 이제 일가족이 죽으면서 그 로봇도 죽은 거야. 그 로봇도 토막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 걸로 접속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친구의 아내와 어떤 이제 그런 뭐 미묘한 그런 그 느낌의 감정선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주 이야기가 이제 흘러간다. 요 정도는 줄거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 스포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블랙미러 시즌 6인가? 예, 시즌 6의 그 편을 보시면 돼요. 조시 하트넷 나와요. 예. 조시 하트넷이 그 주인공 그 저기 우주인 친구로 나옵니다. 예. 보시면 돼요. 예. 딱 여기까지만 줄거리 말씀드리는 거고. 마당 있는 집이요? 그거 약간 좀 여자들이 약간 좋아하는 그런 쭈마 드라마 아니야? 아니 스릴러물이고. 스릴러물이야? 그 이제 김태희님 나오는 거 그거 예, 맞지? 임지연님이랑 김태희님 나오는 거. 예. 요즘 나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유치해가지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자체로 이제 만든 그런 드라마들은 웬만하면 재밌대가리가 없어갖고. 유치하고 재밋대가리 없고 개연성 떨어지고 개막장에다가 뭐 정신 그 감정소모 좆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 공식으로 항상 만들어져서 그런지 예 존나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뭘까 그 그런 드라마들이 그 자극적인 그런 드라마들이 왜 맛있는지는 저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전부터 그 뭐였지 스카이캐슬 뭐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스카이캐슬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또 저 뭐야 더글로리도 봤었고 예. 뭐 DP도 보고 그랬는데 어. 진짜 잘 만든 드라마는 어떤 걸까?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은 바로 치워드릴게요. 바로 치우고 얘기합시다. 예. 네. 그냥 뭔가 상상물, 약간 그런 느낌이라. 폐기물. 랄프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저 말 많이 하는 거니까 전마도 드라마 참 좋아해요.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해요? 예. 예. 왜 좋아하죠, 당신은? 뭐 볼 거 없을 때 뭐. 당신의 생김새는 드라마보다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애니요. 애니는 제가 중학교 때 끊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쭈마물들이 재밌다는 얘기죠? 아니 쭈마물이 아니라니까요. 닥치세요. 재미없어요. 아 닥치시라고요. 왜 자꾸 말하는데 끼어들어요? 예? 예? 아니 모르고 계속 그 드라마 보고 쭈마물이라니까요. 아니 쭈마물 맞잖아요. 아니 스릴러물이라니까요. 쭈마물 맞아요. 쭈마물이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쭈마물이 무슨 일일 가족 무슨 뭐 약간 그런 드라마 그런 줄 알고 있나 본데 내가 말하는 쭈마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개연성 떨어지고 뭔가 이런 그런 흥행 공식 그런 걸로 막 버무려 놓은 작품들이 나는 쭈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 시청층들이 약간 좀 쭈마들이 많다. 예, 그런 겁니다. 형님 인생 드라마는 뭡니까? 내 인생 드라마요. 예. 진짜 완성도 깊은 그런 인생 드라마. 솔직히 저는 허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준. 다 보셨나요? 첫화부터? 어, 다 봤죠. 그거 시청률 게... MBC에서 가장 시청률 많이 나온 걸걸요? 예, 존나 옛날 거긴 한데. MBC 시청률은 뭐 무식이 첫사랑 게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허준. 허준은 진짜 잘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태조 왕건도 좀 잘 만들었어요. 태조 왕건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올인도 잘 만들었어요. 올인도 예 띵작 인정이에요.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그거 좋았죠. 야인 시대는 좀
가수의 연기력이나 뭔가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시대라서 그런지 좀 짜친다. 예, 지금 보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예. 근현대사를 아무리 다뤘다고 할지라도 저는 뭐 그건 잘 만들었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 유치해. 목욕탕 찐 남자들은요? 닥치세요. 자, 시트콤이랑 드라마를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저는 말이죠, 저는 솔직히 진짜 잘 만든 드라마, 명대사도 정말 많고, 와 진짜 막 하나 떠오르는 게 없네. 예. 미스터 선샤인 존나 전 개인 완전 지루하던데요. 예, 보다 껐어요. 뭔가 이 감정선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세세하게 너무 이 뭐랄까 그런 것들을 막 담아서 그런지 뭔가 좀 공감이 잘 안 가는, 보다가 하차했어요. 계속 보면 재밌다 그러는데 저는 좀 루즈하고 지치더라고요. 예. 한 인간의 일대기를 정말 그린 작품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좀 제 드라마 정말 이 드라마는 정말 최고다 싶은 건 없는 것 같아. 예. 전 좀 약간 현실적이고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이제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 그냥 생활 연기 그 자체. 예. 뭔가 이번에 그 뭐야 사냥개들 그거에서 이모 여기 대해슬라하 이런 거 연기 존나 싫어해요. 전 그런 거 나오면 아이 씨발 그러고 바로 꺼버려요. 그러니까 오그라들면은 내 손가락을 피면 되는데 필 수가 없게끔 만들어서 나를 열받게 하니까 존나 킹받으니까. 아 물론 그 연기자분도 그런 대사가 있고 시켰으니까 하겠죠. 전 진짜 사냥개들 같은 거 보고 막 재밌다 그러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예. 내가 막 뭔가 좀 우아한 척하고 우월한 척하고 아이 대중들은 미개해 이러면서 내가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나 유치하다니까요. 그냥 하나도 그러니까 어디선가 본 거 그런 어떤 그런 공식들 자극적이고 근데 예. 그거 많이 갈리는 거 같아 사람들이. 근데 IMDb는 높아요 평점이. 근데 그런 시선이 꼭 서양인들한테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 상영기 안 봐야겠다.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 얘기는 안 해더라도 외국 드라마를 얘기한다면은 얘기할 거는 진짜 많죠. 가장 완벽했던 건 모래시계. 예. 저는 진짜 재밌었던 그 드라마는 뭐 미드 갤러리, DC 인사이드 미드 갤러리도 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냥 브레이킹 배드겠죠. 예. 브레이킹 배드는 진짜 띵작 중에 10띵작이죠. 왜냐면은 내가 아주 그냥 속 시끄러울 때 그걸 이제 싹 다 정주행을 해갖고 봤기 때문에 그 어두컴컴한 그 골방에서 그 안방에서 랄프는 거의 뭐 매일같이 이제 여자친구 보러 이렇게 나가고 그때 우리 둘 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갔을 때 이제 그걸 봤는데 저는 그걸 인정을 못했고 좀 공감을 못했어요. 내가 사이콘지 모르겠지만 코트 형님 방송 보고 되게 희망을 느끼고 되게 진짜 어려웠을 때 형님 방송 보면서 웃으면서 난 진짜 뭔가 힘을 냈어요. 뭔가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 그런 얘기가. 노래 듣고 뭐 어떤 가수가 있으면 그분의 노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나서 정말 삶에 희망을 느끼고 그 정도인가? 어쨌건 나는 이제 시청각 그런 그 자료들이나 이런 영상들이나 뭐 음악 같은 것들은 어쨌건 소비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비를 하고 좋네 딱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지 막 그렇게까지 막 감정이입하면서 내 삶한테도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감상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진짜 브레이킹 배드는 나한테 뭔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힘들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힘들 때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데 거기에 싹 몰입이 돼갖고 내 지금 힘든 상황은 뭔가 잠식되고 희석되고 그게 다 보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은 현실을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몰입해서 그게 나는 브레이킹 배드였어요. 예.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때 내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예. 그냥 뭐 주인공의 그런 그 좆된 심리 그리고 점점 좆돼가는 그 인생 이런 게 뭔가 내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가 워낙 리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드라마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예, 아이 드라마 얘기로 아주 재밌게 또 시간을 보냈네요. 이 가통의 시간이 뭔가 이렇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뭐 꼭 굳이 뭐 찝어서 ADHD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좀 그 주의력이 산만하고 뭔가 집중이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이제 아주 그냥 예 절여져가지고 이 도파민 중독자들 예. 인방으로 너무 막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글쎄요 예, 아까처럼 이렇게 집중 못하고 뭐 약발방 언제 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통하는 시간도 굉장히 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 아니면 제가 풍선 받기도 힘들고요 사실. 수업하고 있는데 농구공 튀기는 개자식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 때는 미간에 분필 처맞았어요. 예. 집중 못하고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 사교육 문제요? 사교육 문제는 솔직히 뭐 저도 사교육을 받아봤는데 이 사교육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모가 돈 잘 번다고 이제 계속 애 데려다가 뭐 사교육 시키고 뭐하고 해봤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도 유전이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뭔가 이게 너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웠는데 그 역사가 너무 재밌어. 근현대사 뭐 옛날 뭐 조선시대부터 해갖고 막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이제 역사 덕후가 돼갖고 그거에 대해서 달달달달달달 외워지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암기해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거를 알아야만 뭔가 내가 학교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뭐 사교육을 아무리 돈을 갖다 때려박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들은 왜 유전만이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봤던 그 강사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진짜 타고난 사람한테 유전이다. 이거는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싶으세요? 근데 서울대 안 나오셨잖아요. 이거야. 아니 고졸인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싶다고 한다는 그 희망은 내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너무 애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서울대 안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내가 그 쇼츠 같은 걸로 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열? 이런 거? 치맛바람에 이렇게 휘둘려갖고 그 교육열에 미쳐있는 부모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은 사실 굳이 공부만이 파해법이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사람에게 통찰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통찰력 같은 거는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나는 세상을 살 때 진짜 중요한 건 감이라고 봐요. 감. 예. 감이 진짜 중요하다.
무슨 선택을 하건 뭘할때감이중요하다감이없으면은예망하는것같아요기승전감감이다뒤졌으면그렇게되는것같아요저는예감이정말중요하죠공부를잘해좋은대학교를가면이제고를수있는과도많고선택의폭이더넓어지는건사실이기때문에공부를어느정도해야되는건사실인것같다맞다고생각을해요근데굳이공부쪽으로가지않아도내가할수있는건분명히있죠예의무교육까지만받으면사실요즘같은경우는내가진짜뭔가하고싶어그럼그거관련으로이렇게학과가있고그러면은그루트를밟아서이제빌드업시켜가지고그거관련으로뭐라도어떤그분야에조금이라도직업적으로꿰찰수있잖아요그런쪽으로이제전문화된교육을하는게중요하다라는거죠과목다잘해서뭐합니까어차피그거씨발사회나서써먹지도못할텐데저는전에도얘기했지만그실패는경험이고성공은경력이라고생각을해요뭐그런얘기있어요아프리카에뭐연세대나오고뭐진짜어스카이나와가지고아프리카에서 BJ 나하고있네유튜브나하고있네아니죠그사람들은이미그전에이방송계쪽에인터넷방송계쪽에들어오기전에그런스펙이생긴거죠경력이있는거죠그러니까뭐라도하나따려고뭐라도하나나한테타이틀이붙으려고노력했던사람한테는절대로그런비난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예그리고말이죠저는지금이제가통을계속이제이어나가고있는데지금거의2시간이제가까이됐거든요예가통을한지물론이제3일의공백기간이있었고그이제그3일동안에그유실된시간에대해서오늘가통을하면서이런저런일을또얘기하고하지만너무풍선을안쏘시는것같아요여러분들이래서어떻게제가오늘즐겁게방송을할수있을까요예 갑자기풍선얘기를하는이유아무리얘기를해도이제뭔가내얘기에집중을하고있지만이제쏘진않는다이러면내가사실가통을하는이유가없기때문에좀모아놓으신풍선예좀풀어주시길바랍니다아니그렇게보고싶었으면서이렇게행동하지않으면제가방송하면서정말꾸역꾸역진짜거의이제방송킬때마다만개씩계속이제받으면서방송을하는데야저번에진짜성지합천당끝나고나서그날은내가좀일찍종료한다고도얘기를했었으나도저히이풍선받고는방종을못하겠어서2시간반동안성대차력쇼하면서노래존나불렀습니다예다시보기로보신분들도아시겠지만진짜아무리이좀유도를해도안나올때가있어요그럴때는좀멀리떠나있어야될것같기도하고막그래요사실전진짜위기에있다고봅니다여러분들이너무안쏘시면예그런생각을하니까좀조롱하지마시고공감해주시고통감해주시고같이십시일반으로라도조금씩채워주셨으면정말좋겠어요네저는열심히하고있습니다예아이거좀개소좀그만하고풍좀쏴아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우리도떼니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네 아충전하는거지금모바일로보고계신분들중에서구글에서다운받으신분은그충전이안될거예요그게이제그아프리카어플을저어디죠원스토어에서다운받으셔가지고결제를하시면은금방될거예요코남님진짜노력해주실수있나요그귀찮은과정을거치고저에게100개쏘실수있나요그렇다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예아니저분이물어보셨으니까전친절하게답해드렸는데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충전이 안 돼요 이러면서 한 거면 사실 저를 조롱한 거잖아요. 예, 5분 드립니다. 5분 드릴게요. 5분. 아... 밥이 왔을까요? 방금 배달 출발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 좋은 거 같아. 예. 손등까지 눕자요. 아, 뭐 데우는 거야? 밥이요. 치밥 좋지. 자,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 또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수동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지 쏘게끔 만드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이제 일인데 가끔씩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예, 불합리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참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아 참 씨바 진짜 힘드네요. 봄다라니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봄다라니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깡총이님 아갈빡 닥치시고요. 네. 그 족같은 소리 하시려면 나가세요.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싫어하는데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쏠게. 내가 이번에 뭐 하면 쏠게. 닥치세요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3,000개 예. 돌파. 아 우리 심술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135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런 스타일들 싫어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쏘지 않는데 미래에 내가 쏜다?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생기면은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뭐 사쳐 먹을 인간이에요. 예, 절대로 남에게 베풀질 않는 저런 사람은 말로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예. 닥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깡총님 과거에 본인 쏘셨어요? 깡총님 한번 그러면 부검 한번 해보세요. 깡총. 예. 몇 개 쐈느냐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전 10개 이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에드벌룬으로. 예. 좋아합니다. 몇 개? 깡충이님이래요. TFT. 왜 이렇게 안 나와? 검색이 잘 안 돼요? 아이디 PSB942. 820개. 820개? 예. 아, 그러면 깡충이님은 저런 말 할 자격이 있지. 예. 뭐 그 말이 거짓이건 뭐건 그동안 이제 그 공헌도와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깡충이님 네 저게 이제 몇 년에 쌓인 거건 난 어쨌건 당연히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절대로 뭔가 그 주 고객층들이랑 이 잠재 고객들이랑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뭔가 이제 좀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예. 사람을 잘 보고 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패턴화가 돼 있어요. 예. 뭔가 너무 안 터지는 날에 더 힘 빠지게 만들고 더 뭔가 조롱하고 더 뭔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다 부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 팽가 고맙습니다. 풍선 속이 존나게 번거롭나요? 코남님? 아이 정말 아쉽네. 아이고 코남님 감사합니다. 34개 결국은 충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먹방 할 거고요. 예, 먹방하고 기영이 두 마리 치킨인가? 먹방하고 그럴 때 치밥 좀 때린 다음에 아이고 우리 코남님 진짜로 실행에 실천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코남님.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를 거치시고 결국은 풍선을 충전하셔가지고 저한테 입벌국에 예, 거기다가 33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잠재 고객이고요. 예, 뭐 안 하나요? 아 언제까지 소통 하나요? 예, 아 이런 분들은 예 사실상 진짜 너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저는 오래된 팬분들이 진짜 많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남님 감사합니다. 코남님이 또 100개를 와 헤이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코남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매너의 행복 맞아요. 만 원이 쌓이면은 이제 또 10만 원, 100만 원 되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신고노라는 그 격투기 이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BJ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스폰서 해줄 생각 있냐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입는 그 트렁크에 이제 제 노래하는 코트 이제 새기고 뭔가 이렇게 좀 스폰서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예, 오늘 또 바이크, 비싼 바이크를 사기도 했고, 저도 이제 예, 조금 쪼달리는 입장이라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경기하는 날 꼭 응원하겠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꼭 이제 응원하겠다고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마음 아프더라고. 아무튼 진짜 뭐 힘든 사람 진짜 많아요. 예, 방송을 이어나가지만, 힘든 사람이 많죠. 왜 왜? 치킨 없는데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줘봐. 뭔 일이야? 아니. 뭔 일이야? 줘봐봐. 줘봐봐. 아 빨리 줘봐봐. 누가 장난쳤을 수도 있잖아. 아니 장난친 게 아니야. 내가 제가 봤을 때 이거 기사님이 이거만 들고 왔나 보다. 두 개인데 이렇게 세 개만.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냐? 아니 분명 그 배달통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 아, 저 개열 받는다 진짜로. 아, 막 짜증나. 콜라 두 개에다가 이게 뭡니까? 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 개 받았어.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거 세로로 돼 있는데 치킨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도 되나? 아, 이게 세상이 나를 엇갈지. 아니 그 좀 전에 그 로켓에서 시켰는데요. 혹시 그 기사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치킨은 없고 그 콜라랑 그 서비스 저기 뭐 이벤트 상품만 와가지고 네
아니 우리 집 왜 이렇게 배달 실수 왜 이렇게 많아? 뭔? 아 몇 번째냐? 어? 아니, 저도 놀랐어. 아니, 요즘은 치킨이 이렇게 새로 된 통에 오나 이 생각이네. 아니 전 이게 치킨 박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왔잖아요. 근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좋다. 콜라 마시기 좋은 컵인데? 그것도 잘 콜라 컵. 서비스. 요거 이쁘다. 요거 행사 상품인 듯? 큰 건 넣어놓고 작은 거 드세요. 콜라 빨대 좋겠다. 누가 봐도 콜라잖아. 그죠? 예. 네. 컵은 이쁘네. 이거 헹궈야 돼. 예, 네, 헹궈 올게. 쓰신 물에다 헹궈요. 빨대 거꾸로 켰어요. 아, 그걸 떠나서 지금 존나 열받네요. 무슨 치킨집이요? 여기 기영이 두 마리 치킨집이라 그러는데요. 아니, 어떻게. 아, 배달하는 기사분도 무게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치킨 두 마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아 지금 연락도 빨리 안 오는 거 나 지금 개열받네. 아니 그 연락을 그 가게에서 한대요. 기사님한테 해가지고 바로 갖다 줄 수 있게 한대요. 아 그럼 난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5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니까 5분을 어떻게 기다려? 5분만에 어떻게 와? 아직 멀리 못 가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달통에 들어있다는 거지? 네. 가게에서 치킨을 안 준 게 아니고 이 기사님이 그 봉지 두 개를 통에 넣고 이제 다시 봉지 두 개를 꺼내서 와야 되는데 한 개만 꺼내서 왔다. 예. 식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환불해야죠. 와, 나 이렇게 뭔가 좀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존나 무기력해 보이는 내 모습이 좀 웃기기도 하고 뭔가 이 상황이 즐거우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이런 무력함이 너무 화가 나네요. 예. 네. 그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딱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아요. 무게가 좀 나가가지고 두 봉지로 드렸는데 기사님이 까먹으시고 한 봉지만 갖다 줬다 라고 하시네요. 지금 바로 온대요. 좀 친절하시던데요. 그 벨 눌러서 죄송하다고 경비실에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호출했다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꼬박 인사하고 가시던데. 사람은 착하네. 가서 인사 한번 더. 눅눅해지는 거 아닌가. 아 봄다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구운 치킨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이게 이제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미치는 거지. 예. 거시벌 기사님 강지은 님께 왔으시네. 많이 다 들으셨어요? 응? 이게 뭐 빨대가 앞뒤가 있나? 공부만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 저기야? 딸기한테로 전직했다는 말 라이더들 한테 퍼졌나 보네.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들어가. 반대로 꽂아야 돼. 어떻게 꽂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 놔봐 손 묻어. 네. 돌리시고 거기서 이제 위로 이제 뚜껑을 넣으세요. 왜? 그러니까 이게 왜 밑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빨대 뽑을 때 안 뽑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앞뒤가 어딨냐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 더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껴보세요. 꼈어. 그리고 빨대 한번 들어보세요. 빨대 한번 들어보세요. 빨대 들었어. 빨대가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 왜 안 뽑힐까요? 누가 빨대를 이렇게 들어? 아니, 누가 빨대를 이렇게 드냐고. 어떤 병신이. 아니 이거 이용도 아니에요. 저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게 왜 이게 아 이게 누가 어떤 병신이 이렇게 들어?
아니 왜 만든 거임? 아니 여러분 이거 왜 만든 거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용도가 맞아? 가위로 잘라버리게요 링. 저보세요 테이가 없네. 가위로 잘라버리게요. 왜 있는데 이거? 이게 왜 있는 거야? 너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애기들 아 아 그럼 인정 킹정 애기들을 위해서 내가 애기라고? 아니 내가 애기인데 애기용 아니 어이가 없네. 예 어 흥에 온 아까 도려 그저 유아. 아 근데 진짜 코아가 틱틱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봄다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팽이를 이어 자장면 때 먹고 당무집에 가라는 여자. 일하시다 보면은 바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실 수도 있지. 야 이게 500ml 딱 들어가네. 지려버리는구만. 이미 씻어서 왔어요. 그 김종국 TV인가? 김종국님 나와가지고 제로콜라 예찬론을 얘기하더만 제로콜라는 칼로리가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제로콜라 그 특유의 맛 때문에 먹는 거라고. 예. 네. 다행이네. 밑에 맞아보세요. 어우 뜨끈뜨끈하네. 역시 구운 치킨이야.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 소음 기준 강한 무산. 환경부는 1륜차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작년 초부터 추진해 왔다. 1륜차 제작 시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80cc 초과했을 때는 105dB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법이 있었는데 운행 중인 1륜차에 적용되는 기준 배기량과 무관하게 105dB에서 제작 1륜차 배기소음 인증값 플러스로 바꿀 계획이었다. 어? 이거 무산됐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 씨발 그럼 난 7월 1일 전에 굳이 이렇게 빠르게 바이크를 살 이유가 없었는데 좀 더 고민하고 탔어도 좋았을 텐데 씨발 뭐야 하루가 다르게 법이 바뀌냐 개 같은 거. 아이 좀 더 고민하고 샀어도 되는데 너무 덜컥 샀네. 아이 아니 그 30만원이라는 거금이나 주고 그 아 구조변경 하는 것까지 다 맡겼거든요. 머플러 튜닝. 예. 아 돈 아깝네. 아니 이미 오늘 박스를 깠어요. 이미 바이크가 나왔는데 그거 박스를 자르는 그 커팅식도 하고 연병을 떨었어요. KTM 그 매장 가갖고. 예. 아 사죠 그냥 뭐. 예. 아 근데 좀 넉넉하게 했었어도 됐었을 텐데 씨벌. 아 돈 아깝네. 30만원이 아까워서요. 아는 데다가 맡겨서 하면은 충분히 싸게 할 수 있는데. 예. 아 괜찮아요. 근데 뭐 잘 해주시겠죠.
왜 맛있어 보여? 아니 색깔 좋대. 위로 쑥 들어갈게요. 저 이거 샀어요. 네. 슈퍼 듀크 GT 1290 1300cc짜리 요거 300까지 나간답니다. 예. 네. 3,400만원짜리에요. 연병하게 비싸죠. 개새끼가. 아니요, 다음주 월요일날 출고 받습니다. 같이 먹자 랄프야? 네네. 앉아갖고 높은 회사 하나 가지고 와야지. 요건 매느리입니다. 올리업 잠깐 이거 끌게요. 아무도 하지도 않는데. 배너도 잠깐 끄고 채팅창도 좀 바꿀게요. 예, 숯불에 구웠다고 해요. 그 치킨 이름도 써드릴게요. 예. 기영이 두 마리 치킨 구운다. 양념 구운다. 3만 얼마짜리였지? 31,900원인가 31,900원? 아닐 텐데. 37,000원. 거의 4만 돈이었는데 뭔 소리야? 36,000원이었을 거야. 36,700원. 36,700원.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네. 36,700원. 네. 자, 일단은 소금도 있으니까 요 기가 막히네. 마늘을 구워갖고 이렇게 주네. 마늘 완전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바삭바삭한 소리 봐. 어? 과자다. 뭐야 이거? 과자 아니에요 이거. 와 존나 특이하다. 기름에 튀긴 건가? 되게 특이한데? 자 그리고 숯불구이. 소금 숯불구이라고 해요. 파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제 얼굴 때문에 다시. 예. 아이고. 맨날 이런다 맨날. 이 젓가락을 제가 이거를 했는데도 이게. 얼굴 치워보세요. 예. 이런 느낌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예. 파는 어디 있어? 이게 이게 리뷰 이게 리뷰 파라는 거야? 에이 짜친다 이거는. 그래도 일단 우리 제국수 이거 해줘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아 다 떨어지네. 오. 와 개맛있어 이거. 숯불향이 인위로 입힌 숯불향이 아니라 진짜 그냥 불냄새 확 나네. 인위적으로 입힌 숯불향이 아님. 사천개 만들기 감사합니다 봄다리님. 와 너무 맛있는데? 먹어볼게. 먹어봐. 맛있잖아. 나 솔직히 굽는 먹는 이거 먹는다. 뭔가 좀 더 리얼해. 인정? 숯불구이 딱 맞아. 진짜 리얼 숯불구이.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을 준 게 이게 좀 짜게 먹는 사람 먹으라고 준 것 같아요. 와 리뷰 이벤트 파구이 선택한 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잘 어울려요. 아 개맛있다. 근데 또 밥이랑 먹을 때는 양념을 먹어야죠.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도. 이건 떡인가? 조랭이 떡 같이 생겼는데? 얼굴 치워보세요. 뭔가 막창 같기도 하고. 와 씨발 떡이다 이거. 와 떡이 뭐 이런 모양으로 있냐? 떡 모양 되게 특이해요. 야 이거 밥도둑 그 잡채네. 존나 맛있네.
야 이거 딱 그 내가 그 당만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항상 그 라이더는 만장 문화, 만남의 장소 문화. 동대문에 가면은 그 짭 하는 그 노란색 천막 있는데 닭꼬치 엄청 줄 서서 먹는 데가 있어요. 거길 이제 당만장이라고 불러요. 꼬치 하나에 4,500원 막 이래요. 거기도 있고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그 건물 뒤에 푸드트럭 같은 데서 할아버지가 파는 그 닭꼬치가 있어요. 거기는 파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줘요. 스티로폼 그릇에. 그거 이제 먹는데 그거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딱 그 맛. 그 파구이 그 진짜 찐으로 거기서 딱 꺼내갖고 그대로 그냥 구운 그 맛. 개맛있네 이거. 와. 어우 맛있다. 파가 진짜 맛있다. 기영이처럼 호흡으면서 먹어주실 수 있나요? 작가님 돌아가셨어요. 그거 여기랑 좀 문제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 기영이 얘기하지 마세요. 와 미쳤다 이거. 걔가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빨간. 이거 미쳤다. 먹어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시리얼이에요? 아 떡. 아 떡. 와. 이거 저기 뭐야 치밥 하면은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죠? 치코바. 그렇죠. 고이 소스는 지코바인데 지코바가 더 맛있어. 그러니까 고이 이거 용호 상박인데요 지금. 와 이거 마늘 어떻게 이렇게 주냐? 마늘 개 신기하다. 마늘 과자야 마늘 과자. 그러니까 얘는 마늘을 까놓은 마늘 있잖아. 근데 물기 있는 채로 둔 게 아니라 말려 놓은 거야 마늘 자체를. 그 상태에서 수분기 없는 상태가 딱 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기름에다가 기름 튀김기에다 그냥 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예 후레이크로 만든 거야. 미쳤다 이거. 진짜 지코바급이긴 해요 저거 양념은. 개맛있어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미쳤다. 와 약간 춘천 닭갈비 느낌 나는데 살짝? 구라가 아니라? 순살로 먹어야지. 어 맛있다 이거. 아 진짜로. 여기 쳐돌았다 진짜로. 아 나 솔직히 굽네 먹는다 이거 먹는다. 저도 볼케이노 먹는 이거 먹습니다. 인정? 치킨 같은 느낌. 얘는 솔직히 말해서 얘는 치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그냥 구이야 구이. 닭구이. 어 맞아요. 닭구이. 그지. 이건 치킨이 아니야 닭구이야. 요리야 요리. 파가 진짜 이거 잘 시켰네. 그니까. 잘 골랐어요. 아니 곰나보다 맛있다니까 내 입맛에. 딱 야채가 구우면은 달달해지잖아요. 진짜 이거 잘 어울리네. 아 맛있다. 와. 개 잘 만드네. 개쩌네. 그 광고라고 광고 아닙니다. 누가 광고를 줘요 저한테. 팀킬 하지마. 예. 그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너는 광고도 안 주는 BJ의 매니저야.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얘기를 하지마. 아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는 형이 매니저니까 자랑스러워요. 광고를 주건 안 주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좀 주세요 여러분. 자 광고 문의는 네이버 메일 ASDF 오서영삼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노래한 거 주시겠습니다. 예. 그 요즘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막 코인 광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건 좀 주지 마시고 예. 예. 먹방 잘할 수 있고요. 뷰티 자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소개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럼요. 광고 바로 주시고요. 근데 소금을 더 많이 먹게 되네. 아 오른쪽 거요? 담백해. 이게 딱 형 입맛이고 저는 이제 초딩 입맛이잖아요. 왼쪽 건 비비기. 여기는 근데 뭐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무침 파고 있는 사실 그닥 맛없어. 근데 이 떡은 맛있어. 근데 애초에 칠밥이라는 걸 누가 만든 거야? 저는 어릴 때도 같이 먹었어요. 칠밥이란 개념이 없을 때부터. 양념치킨이랑 잘 어울리니까 만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같이 재현이 어서와. 유행시킨 사람이 있구나. 아 이건 진짜 요리야. 난 개인적으로 재현아 그만해. 나는 개인적으로 구운 치킨 중에 이경규의 돈치킨 그리고 티바 두 마리 숯불구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다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지코바 그 중에 단연 원탑임. 그리고 본스 치킨 이런 것도 있고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여기 리뷰 좋다며. 응. 5.0이에요. 맛있다. 라면 하나 끓일까? 바로 끓일게요. 응. 신라면 김치 반국자 넣어갖고 쪼사갖고 넣어줘. 약간 김치라면 먹고 싶다. 예. 한국인 최장이 어쩌고 밀가루가 어쩌고 바로 라면 끼리 먹어줄게. 당연하지. 와. 이건 진짜 맛있다. 부산 비천타 치킨 마이무. 아이고 우리 재은이가 또 400개를. 재현아 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거야? 너 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진짜 풍선 받고 싶지가 않아 재현아. 어? 맛있다. 재현아 고마워. 아 맛있다. 특이하다. 그리고 라면 끓일 때 이걸 좀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 깊은 향 존나 날 듯? 아, 맞죠? 마늘 브레이크요. 마늘 좀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맞지? 랄프야 예? 이거 마늘 한 숟갈만 넣어줘 라면에다가. 국간 소리 하지 말라는데요? 채팅창에서?
미친 새끼긴 한데요. 제 입맛에는 역시 이게 정말 담백하고 닭 잡내 안 내고 또 이 떡이 좀 특이해서 맛있고 조랭이 떡 마냥 관광지에서 줄 서서 먹는 닭꼬치 닭구이 맛 진짜 딱 그 맛. 배고파서 한 얘기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한 얘기예요. 저는 조만간 또 시켜 먹을 계획이 있는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 안 꺼냈지 아직? 꺼냈어요. 아직 안 넣었지? 네. 마늘만 넣은 새로 먹자. 아, 김치. 마늘이랑 김치랑은 좀 뭔가 그게 안 맞아. 응. 아, 됐어, 됐어. 아, 진짜 맛있어요. 구라가 아니라. 라면에 마늘 왜 넣냐고 하시는 분들은 라면에 뭐까지 넣어봤어요? 라면에 마늘은 괜찮은 조합이에요. 국물에서 마늘향 싹 올라와가지고 국물향 깊어져서 되게 맛있어요. 된장도 넣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노란 된장 그거 반 숟갈 정도 딱 풀어갖고 먹으면 진짜 국물 완전 깊어지는데 전 라면에 족발까지 넣어봤습니다. 순대도 넣어봤고요. 아예 튀김, 치킨 다 넣어봤죠. 계란 안 넣을게요. 근데 난 라면에 넣었을 때 가장 조합이 좋았던 건 사실 만두 같아. 고향 만두 같은 거. 뭐 비비고까지 갈 필요도 없어. 고향 만두 한 8개만 넣어도 만두 살짝 터지면서 그 안에서 그 향이 그냥 촥 퍼지면서 만두랑 라면 진짜 최고의 조합 같아. 미쳤지. 고향 만두 8개요. 그거 먹고 트름하면 아우슈비츠임. 아마 계란은 당연히 아는 맛일 테고 희한한 게 근데 된장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예상 못한 맛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기 같은 거 시켜놓고 이제 고깃집에서 주는 파절이 같은 거 있잖아. 파절이 그 아 파채? 파채 막 남은 거 삼겹살 먹을 때 귀찮아가지고 안 꺼내놨던 그냥 냉장고에 들어있는 조그만 파채들 그냥 그거 그냥 꺼내갖고 그냥 바로 때려놓잖아? 그럼 개맛있음.
내가 직접 파 썰기는 귀찮고. 아, 나 소금구이 다 먹어버렸다. 라면 미안한데. 어, 괜찮아. 저는 왼쪽이 제 픽입니다. 아, 그래? 예. 마늘 라면 드시죠. 이야, 이게 마늘 라면입니다. 자, 아까 넣었던 마늘. 미쳤다. 좋아 좋아. 60g 가장 안 매운 단계. 아, 근데 약간 살짝 매콤해요. 그래, 우리 같은 맵찔이들은. 네. 1단계랍니다, 1단계. 아, 죽인다. 조합이 오늘 미쳤네. 깊다 깊어. 마늘을 한번 이렇게 기름에 딱 튀겨갖고 완전 딱딱하게 이렇게 바삭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또 라면 국물에 들어가가지고 팔팔 끓으면서 이게 하나의 말랑말랑,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라면 후레이크 소스가 그 후레이크 같아. 어, 개맛있어. 라면 광고 왜 안 들어오지? 진짜 겁나 맛있겠다. 그 마늘의 이 풍미가 이게 진짜 라면 이 국물에 퍼져갖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마늘 향을 좋아해서 고기 먹을 때도 불판에다 항상 마늘 그냥 부어버리는 사람이라서. 부은 마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생마늘도 잘 드시잖아요. 그거는 저기 때 회 먹을 때 해. 회 먹 쌈싸 먹을 때. 회 먹을 때. 내 마늘 구워 먹는 거는 돼지 기름 그 라드에다가 마늘을 구웠는데 그 겉표면에 마이야르 반응 싹 일어나면서 완전 안은 그냥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겉에는 그냥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익은 그 마늘. 그거 삼겹살 먹을 때 못 참죠. 별미죠. 기가 막히죠. 예. 네. 바람 소리 없구나. 내일은 태풍 온다 그랬어. 아니, 내우를 동반한 폭우.
너 이거 맛없다면서 이거 계속 먹네. 나 한 번 먹으면 안 먹어. 맞나? 야. 아 근데 나도 이거 이렇게 좋아. 소금구이가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자극적이니까 소금구이 한번 먹으면. 매운탕이 따로 없다. 지금 이 순간만큼 쏘가리 매운탕이야. 아, 후추를 조금 넣었어요. 존나 잘 먹었다 이거 진짜. 콜라 한잔 드시죠. 응. 응. 참거든. 응. 저도 밥을 먹어가지고 방금 전에. 응. 어, 개맛있네 진짜. 입안 가득 들어오는 이 제로 콜라의 아스파탐 향 미쳐버렸다. 와 이건 진짜 진짜 맛있네요.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요거 소금구이랑 양념이랑 같이 시켰어요. 양념보다는 소금구이를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사람들 줄 서는 막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 불판에다가 굽는 딱 그 구워주는 딱 그 닭꼬치 맛나요. 예, 기영이 치킨은 이건 치킨이 아니고 요리 그 잡채네요. 정말 맛있네. 이제 쌈배한테 피고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무슨 컨텐츠 할지 여러분들이랑 정하는 시간 핀볼 레이스를 할 거예요. 아니요, 지코바랑 차이 상당히 많이 나요. 저는 지코바가 약간 너무 이제 그 물엿 같은 걸 많이 넣어갖고 끈적끈적해요. 약간 끈적끈적하고 뻑뻑하고 겉표면이 좀 이제 거칠어서 되게 이제 씹다 보면은 이게 뭔가 닭 치킨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강정도 아닌 것이 뭔가 진미채 씹듯이 양념된 진미채 씹듯이 그렇게 가끔씩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코바가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운 치킨 중에서 저는 예, 이거 단연 원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굽네 치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뭔가 향을 내기 위해서 아 물론 부드럽긴 한데 글쎄 좀 더 정말 그 진짜 리얼 찐 숯불 그걸 느끼려면은 숯불 향이 인위적으로 나는 게 아닌 예, 저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저기가 괜찮네요 저는. 그리고 비싸요 지코바.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여기 맛있네요 진짜로. 시켜서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